아, 유독 더 그랬다고? 뭔가? 우리 거의 처음 나갔을 때보다 심한 느낌이 있었어. 비아이오 동영회 갔는데 그때 긴장했을 때보다 더 심한 느낌이 있었어. 다음 주 대회를 마지막으로,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간다 생각을 하고 하려고 이제는. 브이로그 촬영하고 첫 마이크를 들었습니다. 다음 경기 이제 동욱이랑 같이 지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고성한 김종환 조합과 맞대결합니다. 근데 아, 동욱이 단식하다가 지금 다리가 너무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걱정입니다. 동욱이가 다 해야 되는데 동욱이 아까 너무 힘들어서 옷 갈아입고 좀 씻고 온대요. 좀 그러니까 리프레시하고 온다고. 예.
맞아요. 차이가 안 좁혀지는 것 같아, 쟤네랑. 그게 뭔가. 아니라니까. 처음에 괜찮았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너가 막. 치고 하니까. 바깥으로 가다가. 안 때려도 되고. 같이 때려가지고. 뒤로 아웃 넣고.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난다. 그런 데서 편하게 벌어지니까. 쉬운 미스를 해주니까 제일 힘들어가지고 편해지잖아. 근데 그런 데서 그냥 조금 랠리 유지가 됐으면. 근데 랠리 유지를 안 하고 너가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막 때려내고 아웃 하고 이러니까 거기도 좀 벌어지는 거 밀려나지. 근데 그게 네가 뭐가 처음부터 내가 플레이 할 때부터 느꼈던 거야. 왜냐면 플레이 다르게 하더라고. 원래 하던 대로 막 친구들 잘 내려놓고 그냥 밀어놓고 잘 붙여놓고 이런 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때리고. 공이 어렵지 않았어? 어? 내가 맞기에 공이 어렵지 않았어? 안 어려웠어.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치는 거 그냥 너가 잘못 쳐서 받은 걸 잘못 받은 거 뿐이지. 처음부터 애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볼을 막 주진 않았단 말이야. 왜냐면 쉽게 줘도 너한테 편하게 오니까. 그냥 내리면 될 뿐인데 막 쳐가지고 갑자기 드라이브 이렇게 밀리고 쉬운 볼 미스가 너무 많아. 쉬운 볼에서 까지 안 와도 되는 원래 안 했던 플레이들을 갑자기 막 하는 거. 생각해봐. 푸싱 때린 거 미스랑 스매싱 때 스매싱 루컨 막 이런 거 그냥 바깥으로 퍼낸 게 몇 개 만든 거. 갑자기 왜 안 본 줄 알고 며칠 안 봤다고. 아니 성환이한테 지금 네 번째 주잖아. 나 연속으로 거의. 그러니까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찾으면 어떡해. 너희 꾸준히 하던 거 미스 안 하고 더 붙여주는 거면 뭐가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되지.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그냥 딱 까놓고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잘하잖아. 맞지? 근데 그게 익숙해지기 전이나 아니면 거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네가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려고 해야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. 그 이렇게 플레이하면 억지가 되는 거지. 그렇게 하면 안 돼. 플레이. 무리한 플레이를 막 가득 채우니까 내가 커버해준 게 더 힘들고.
아. 야, 어떻게 기까지 써가지고 응원이야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. 그런 약간 업데이트 컨셉이나 이런 것까지는 내가 올려야지. 아. 이렇게 플레이가 하는데 이렇게 내가 보기에 어? 내가 볼 때 어. 너의 느낌 오늘 이런 느낌 너무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플레이에 원래 저번에 예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마곡에서 뺐을 때를 생각을 해봐.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다르지? 안 그래? 플레이적 플레이적으로? 아, 야, 공이 어려웠던 것 같아. 전혀 그런 법이 없었어. 뭔가 네가 그냥 집에 가도 엄청 달라 보이지. 아닌가?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? 근데 오늘 좀 아, 유독 더 그랬다. 뭔가? 우리 거의 처음 나갔을 때보다 심한 느낌이었어. 비아이오 동영회 갈 때. 그때 긴장했을 때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어.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어?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그, 면접을 더 해야지. 면접을 더 해야지. 잘 뛰어, 많이 좀 뛰어다녀. 알았어.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. 그 긴장하잖아 끊어. 아, 스윙을 더? 아. 공이 다 튀어나와. 쉬운다 부드럽게 하고 있어. 다 이렇게 친다. 그렇게 공이 어려웠어. 공이 어려웠어. 근데 내가 느끼는 대로 앉아봐. 공이 좀 어렵다, 진짜. 공이.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. 성한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딱 초반에 딱 5점까지 괜찮았는데, 갑자기 5점 넘어가면서 점점 연한 나랑 벽이 가천대 이후보다 더 나는 것 같아. 그건 그게 아니고.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급해 보였어요. 근데 그 급한 거 조절하는 게 실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스리는 거조차 나는 아 성환이는 쟤는 여유롭네. 많이 해봤잖아.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 경험도 실력이지.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 성환이랑 만나서 이겨도 그건 거짓말 같아. 그래서 그 생각 들었어. 내가 뭔가 하면서 이건 지는 게 당연하다 이건. 그래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합 감. 근데 그게 실력이야. 그게 실력이야. 아니 그러면 다 금메달 따지. 그걸 이겨내고 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. 그건 어쩔 수 없어. 많이 해봐. 아무튼 더 느껴졌어. 뭔가 더 차이가 과천 때보다 더 나는 것 같고. 근데 아마 더 나겠지. 쟤는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에서 점점 힘이 붙는 나이고. 나는 지는 나이니까 당연히 뭐 제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시합 나오고 아마 실력이 더 벌어질 거야 아마. 난 그게 갑자기 확 느껴졌어. 그게 아 두려운 건 아니야.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. 그래서 마음 편했어 오히려.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안 되겠다. 뭐 저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참 나도 대단하다. 맨날 이렇게 지잖아. 지는데 그냥 또 다음 때 알아보고 야간에 훈련 가고 또 출근하고 편집하면서 또 막 좌절하고 마지막 대회일 것 같은 거야 이거 진짜강. 뭔가 다시 복귀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다음 주 대회밖에 없잖아. 다음 주 대회 말고는 이제 없으니까 다음 주 대회를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간다 생각을 하고 하려고 이제는.